혁신도시와 아파트들이 들어선 주변과 달리 30년째 방치돼 있는 옛 종축장 부지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긴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뭐 처음에는 뭐 공연장 한다 그랬다가 또 잔디광장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뭐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하죠 뭐 그냥. 원강수 원주시장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호 문화예술 육성 사업으로 방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2,5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강원 남부권에 1,000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이 없다며 남부권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형 공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종축장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성과는 없었다며 이제는 강원도가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로 인해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결단해야 합니다. 종축장에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은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북한문화센터를 만드는 것, 지금 또 우리 원강수 당선자, 또 우리 또 원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복합 공연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을 소유한 강원도개발공사가 땅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연장을 건립하는 구상인데 정작 땅 주인인 강원도개발공사는 400억 원이 넘는 땅을 그냥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부지 소유권을 공사에서 강원도로 반환하기로 의결했지만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축장에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고 옛 원주여고 부지와의 맞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사실상 강원도 소유의 땅을 특정 시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한 집행부와 도의회, 타 시군의 반발 기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강수 시장은 지금은 선언적 차원의 제안이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사님이 이제 결심을 해주시면 실무진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난관이나 실타래 또 얽힌 그런 어떤 난관도 풀 수 있을 것이라. 원주시가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이번에는 정말 이곳 종축장터에 공연장을 세울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